바로 드래곤, 바로. 다이렉트 드래곤. 바로. 어, 암호가 지금, 어, 약간 숨겨놓는데. 자, 아리가 궁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지금 딱, 딱 드래곤이에요. 아리가 궁 빠진 걸 노려라. 내가 길을 알아. 아리가. 아. 어. 없죠? 빨리 와. 먹자, 그냥. 바로 트라이, 그냥. 아, 그럼요. 아. 망설여. 망설일 필요 없이. 아, 그건 뭘 망설여. 아. 어떻게 강타로 마무리 할 건가요? 뭐 마무리 계획 어떻게 되나요? 마무리 계획. 뭐라도 하고 싶어. 아, 방패 좋아요. 아, 깔끔하게. 야, 이건 뭐.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팀원이 다 그냥? 안 해도 돼? 네. 뭐래? 기동조장한테. 아, 뭐. 가는 거지, 이제 가는 거지. 어, WQ 한 번. 아, 피해야지, 매혹을. 피하고, 이속 좋아, 이속 좋아. 아,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여기밖에 갈 데가 없는 거야. 가는 거지. 아, 죽여버리는 거지. 다 죽여버려. 끝났지. 네. 어디, 어디 던져. 아. 내 앞에 보이냐? 힐 한 번 딱 해주고. 이야. 다이브죠? 예, 여러분. 이야, 트리플 킬까지. 아,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난리사. 이런 챔프라고요. 여러분, 댄디의 시대는 가고, 이제 댄군의 시대가 왔습니다. 아, 그럼. 아... 이제 바로 이거 가는 거죠. 고대 골룸에. 고대 골룸까지? 그럼요. 끝났네. 아, 완벽하네요. 게임이 너무 쉽게 끝났네. 예. 여러분, 알리는 탑이 아니라 정글로. 그렇습니다. 정글도 괜찮아요. 아니, 탑도 괜찮아요. 아, 탑도 괜찮아요. 티모만 아니면 돼. 티모가 아니면 돼, 여러분. 티모만 아니면 된다. 티모 같은 개쓰레기 챔프만 아니면. 굉장히 좋은 챔프예요. 네. 티모는 탑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스코어가 딱 그래 2킬 2데스 2어시 CS 22개예요 그렇죠. 건물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와드만 박아주면 돼요. 아, 와드. 네, 여기서 버섯 제거 한번 해주고. 와드 포인트 여기죠. 버섯 제거해주고. 100개 고마워요. 어, 버섯 제거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버섯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버섯 제거 했죠 한 번씩. 다음 코스는 미드죠. 미드로. 무조건 갱이에요. 한타 페이지 끝날 때까지는. 돌아죠. 돌아서. 와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아, 궁 뺐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전멸은 금방 돌아와. 전멸은 항상 뭔가 바꿔줘요. 꺼져. 잡는 거 어시 먹었잖아. 아니, 잠시만. 아, 그럼요. 아니, 어차피 이거 궁뎀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아, 예, 맞아요, 맞아요. 네. 마치 순간적으로 상대는 내가 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을 갖게 했지만 저의 W로 인해서 그런 걸 가졌지만 죽는 걸 알면서 갑자기 아, 희망이 사라진다. 아, 좌절감을. 어떤 정신적 데미지까지. 그럼요. 아무 내려오는 거. 뭐, 와, 올 거야? 뭐, 어떡할 건데. 밑으로 쪽으로 뭐 밀어주나요? 아, 밀어줄까 하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어차피. 예. 내가 궁에 둘 다 죽고. 아, 괜찮아요. 난 죽어도. 난 죽어도 괜찮아. 너만 살면. 아, 너만 잡을 수만 있으면. 괜찮아. 야! 오, 방패. 에, 끝났죠. 이거 어시죠. 전멸, QWE, 그렇죠. 이속이 빠르지, 후시비를 때문에. 오잉? 오잉? 오? 랜턴. 오? 뭐하니? 오? 뭐하니? 오? 뭐하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도 무리하지 마 무리할 필요 없어. 아리 오잖아. 정신 차려 얘들아. 다 죽어. 다 죽는다 이러다.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아, 뭐 이 정도야. 왜냐면 저희 팀에는 잭스가 있어요. 아, 잭스. 잘 모르셨겠지만 잭스가 103개 티모가 83개입니다 완전 뭐 이거 바르고 있다고 봐야겠죠. 끝났죠. 따라와. 빅토르가 블루 얘기하는데 어떡하죠? 아, 내 알갑 아니고요. 아, 그렇죠. 집을 누르면 나한테 찾아. 와, 이거를 또 알리가 가서. 경험치. 경험치 똑같고. 경험치 같이 먹는. 귀신같이. 귀신같죠. 귀신같이 경험치만 먹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버섯 미리 밟아주고요. 네. 하, 정말 깔끔하네요. 플레이 하나하나가. 그림이죠. 우리. 뭔가 장인의 노하우가 느껴집니다. 그럼요. 또 미드 한 번. 아, 지금 왜냐면 빅토르가 집에 갔잖아요. 라인 관리 해줘야죠. 아, 라인 관리사 역할까지. 꺼져 이. 꺼져. 멋있네요. 따라와. 꺼져. 매우? 아니, 괜찮아요. 알린 튼튼하니까. 그럼요. 뒤에 아무가 오지만 괜찮습니다. 기회보세요. 이거 암호무가 있어요. 암호무 있어요. 가면 안 돼요. 2대 싸움은 지금 힘들다. 궁이 있기 때문에 암호무가 돌아왔을 거예요. LT 무무라서. 여기. 그럼 봇. 봇 역갱. 아,
환영. 가네요, 다시. 믿음만 주시면 돼요. 꺼져, 안 쓰시나요? 꺼져. 이따가. 이따가.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꺼져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자제해주세요. 타이밍에 대한 팁 같은 게 있다면? 아무 뭐 역행 가야지. 돌아서 가야 됩니다. 여기 삼거리 와드가 있기 때문에. 돌아서. 그럼요. 물약 먹고. 누구를 중점적으로 마크하시나요? 아리. 아리. 와드 위치. 뭐 입으로 말한다고 홍해주진 않겠죠? 이것도 그냥 큐. W. 진더를 밀어줘야 돼. 아 진더를 밀고. 난 죽어도 돼요. 네네네. 난 죽어도 상관없어요. 네. 난 죽어도 괜찮아요. 네네. 우리 팀에 11만 살 수만 있다면. 네.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네네. 아 이건 괜찮아요. 네. 아, 괜찮아요. 혼자 살았는데요? 아 저는 단단하니까. 아. 알리사의 단단함을. 아 그렇죠. 제가 내가 죽어도 되지만. 그렇죠. 기왕이면 사는 게 좋잖아요, 당연히. 아 그럼요. 알리사는 단단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난 겁니다. 팀원을 버린 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씀 하는 거? 내가 이 정도까지 줬으면 됐지. 그렇죠. 할 거 다 해줬는데. 해줘. 장난한 것도 아니고. 이 이상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게임 볼 줄 몰라요? 아 답답하네 진짜. 진짜. 바텀. 하지만 우리에게는 잭스가 있습니다. 잭스. 결국 잭스가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아 심지어 포탑까지. 그럼요. 포탑이 파괴되었어. 뭐하냐? 아리? 이야 이걸 또 꺼져! 야 그냥 꺼지라고. 아 킬도 양보하고. 아이 그럼요. 아 다 계획대로 모든 거. 딱 돌아서 가야 돼 멋있게. 그리고 바로 이거 가야 돼. 바로 드래곤. 바로 가야 돼. 왜냐면 아리가 없잖아. 쟤네는 재정비하러 갔을 겁니다. 네. 이거 가야 돼. 빨리 와야 돼. 빨리 와! 다 오라고. 그냥 와. 오더까지. 지금 경기 몇 대 몇 정도로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요? 7대 3. 7대 3. 어느 쪽이 칠? 우리가 치지. 우와. 잭스가 크고 있잖아요. 잭스 때문에. 그럼요. 네네. 다음 루트는? 다음 루트? 네. 집. 집. 왜냐면 템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 걸렘의 영혼으로. 그럼요. 그 다음 템은? 일단 이거. 그리고 물약. 와드 됐어요. 그 다음 템 하나. 그 다음 템. 그 다음 템 봐야죠 상태를. 상대가 아리가 있기 때문에 AP가 둘. 군단의 방패를 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슈렐리아를 가는 것도 괜찮고. 슈렐리아. 슈렐리아가 좀 더 괜찮아 보이네요. 이속잼이 있기 때문에. 이속잼. 그럼요. 기동력잼에 미속잼까지. 네. 지금 아무무가 계속해서 탑을 노리려고 하고 있어요. 나 지금 열받았어. 미들 커버해줘야겠네요 근데. 그렇게 확실히 세면 세면. 아 인간탄 피해주고. 피했어요. 인간탄 인간탄. 그렇게 있죠. 지금 코르키가 전멸했거든요. 코르키를 멋있게 전멸 W. 누구도 날 막지 못해. 가나요? 가나요? 전멸 W 가나요? 아니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갈지. 잭스 내려오는데요. 그럼 가야 돼요. 이제 가야 돼요. 보여주나요? 보여주나요?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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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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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잭스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고. 잭스가! 잭스를 누가 키웠습니까 여러분? 알리가 키웠죠. WQ! 아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아이 됐잖아. 예. Yeah. 아 이거라고 잭스 키우면 된다고요. 그냥 잭스가 무조건 이긴다고. 7대 3 이제 9대 1이야. 알리가 맞아. 키운 잭스 때문에 9대 1이 됐습니다. 아 끝났지. 야. 얘 뭐야 시체 이거 밟아주고 여기서. 우유 안 나온다고 너. 차리라고 티모. 너의 목소리 해준 거야 붙더라. 시체 가운데서 큐 한번 멋있게. 아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그 비매너 시체 매너지. 아 시체 매너. 그럼요. 다음 템은. 다음 템은. 슈렐리아로. 아, 슈렐 가야죠 이거는. 슈렐입니다. 점화성 먼저. 우와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는 승리. 승리. 아 이게 바로 정글 알리입니다. 아 여러분들 정글 알리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제가 다이브 잼. 제가 라인을 잘못 선택했네요.
그럼요. 아니, 나이는 잘 살았어요. 나쁘지 네. 않은데 네네. 티모를 만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 티모 복수해 드렸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까 그 티모예요. 네네네. 그 타발리 카운터를 노리고 온 아, 그럼요. 티모를 알리를 정글로 보내면서 카운터 씨는 네. 이게 다 저희가 이렇게 대본에 적어놓은 그럼요. 그 스토리 그대로입니다. 네. 네. 다 대본에 제가 뭐라고 한 것도 네네 티모 재미를 위해서 그런 그렇죠 건데. 저희가 이렇게 타발리를 계속 이렇게 일부러 티나게 이제 앞에를 서치 안 잡히는 점에서 길게 끌었잖아요. 제가 실버 따위가 어떻게 플래티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얼굴도 이렇게 큰데 티모 저격을 노린 거였죠. 아 그럼요. 아 예. 티모 저격을 해서 알리사가 다 좋은데 티모한테 좀 약할 수가 있다. 그렇죠. 탑에서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글을 가라. 완벽한 챔프 사용 설명까지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리스타 이게 얼마죠 지금? 얼마인가 이거 안 살 수가 없는데 네네. 볼까요? 지금 오늘 알리스타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알리스타가 292RP 밖에 안 해요. 292RP는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은 거의 뭐 여러분이 잠깐 지하철 내려가는 계단에 그렇죠. 잠깐만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아이. 잠깐만 거기 엎드려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세수하는 포즈로 이렇게 계시면 알리스타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네. 금방 사요. 알리가 없지만 나는 알피가 없어서 고민이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지하철로. 지하철 내려가는 입구 네. 계단에서 잠깐만 이렇게 세수하는 포지션으로 계시면은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알리스타. 근데 이게 정글로 가면 이렇게 캐리가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 알리스타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 셀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여러분 지금 바로 구매하셔야 돼요. 292RP입니다. 네. 또 뭐 알리스타 사용하는데 팁 같은 게 있다면? 알리스타의 팁이요? 네. 일단 Q선마고요. Q선마. 네. 그리고 Q로 하고 평타 한 대 치고 W를 치는 센스. Q평W. 그렇죠. Q평W. Q를 먼저 쓸 때 항상 평타 한 대를 섞어줘야 된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 싶네요. 궁을 어떤 타이밍에 쓰면 좋을까요? 궁은 언제라도. 언제라도. 위험할 때. 위험할 때. 아무 궁이 내가 CC기가 걸렸을 때 CC기를 해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쓰면 되고요. 이게 고민되잖아요. CC기를 맞은 다음에 해제해야 되냐. 아니야 그럼 체력이 너무 낮으니까 그냥 미리 쓸까. 쓱 맞고 나서 쓰는 게 좋습니다. 맞고 나서 그래도. 물론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인데. 네.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K 바이 K. 네. K 바이 K. 케바케. 케바케긴 한데. 아 이제 LA에서는 이렇게 써요 여러분 요새. 그럼요 그럼요. 네네네. 현재에서 좀 네. 어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케바케긴 한데 네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알리스타는 가장 중요한 건 이속입니다. 이속. 무조건 장화는 기동력에 장하고요. 네. 무조건 이속 관련된 템을 둘러야 됩니다. 이속이에요. 이속 둘둘로. 하나도 이속. 룬도. 둘도 이속. 셋도 이속. 아까 저도 룬도 이속 룬이었어요. 룬도 이속. 무조건 이속. 특성에서는? 이속. 특성도 이속이죠. 특성도 이속. 저 아까 특성도 이속 찍었어요. 4 아마 10 뭐지 뭐였는데 소환사의 중도 중요하죠. 네. 전멸. 전멸 그 전멸을 줄여드는 거 10% 그거를 반드시 유틸에서 찍어줘야 됩니다. 네. 그 밑에도. 그 밑에까지는 필요 없어요. 밑에까지는 필요. 거기까지만 딱. 10초만 딱 줄여.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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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알리스타에 대한 모든 사용법 A to G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그렇죠. 케바케 여러분께 아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죠.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로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네. 다 설명해 원래는 뭐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네 전 뭐라고 했는데요?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아 근데 그게 더 어감이 좋아요. 아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이스 제이스까지 예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제이스 제이스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 나이스 네. 나이스 오 오, 좋아. Come on. 네. Yes, bam. 자, 이런 데다 사실 겁니까? 명품 바로 알리스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방송 앞에서 감을 당한 내 뿔에 찔릴 거다. 선취점의 보증 수표. 절대 빠져나갈 순 없다. 악어에게도 예외란 없다구. 타워다이브는 거들뿐. 타워다이브는 그냥 간지럽기만 하다구. 넌 여기서 죽을 녀석이 아니다. 가라 간을 쪄서 돌아와라. 알리스타의 국민 코모 타워다이브까지도 가능한 명품 바로 알리스타. 공기 좋고 물 좋은 횡성에서 태어난 100% 국내산 한우 알리스타. 등심, 안심, 갈비, 쌈치, 살치, 예 모든 부위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